통을 챙기는데. 잠시만요. 지금 그 뭐예요, 뭐? 펌프예요. 예? 주방용 세제? 아니, 그걸 왜 여기다 짜세요? 이빨 닦는 거. 예? 이빨 닦는 거. 이걸 이를 닦으신다고요? 예, 예, 예. 이걸 이를 닦는 거예요. 아, 아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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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진짜 예. 그걸 닦으시네? 큰일 나요, 이거 쓰시면. 아유, 하고 한달 했는데 뭐. 네? 아니, 이거 큰일 나요, 이거. 한 병상에 한 병상 한다. 예? 한 병상에서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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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하지 마세요, 아, 괜찮겠고. 예, 예. 괜찮아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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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마세요. 이거 내 입에 들어간다니까. 아이고, 들어가죠, 괜찮다. 예? 아니. 아니 아니야 잠깐만 아 괜찮다니까 입에 지금 거품이 이렇게 있잖아요. 어 말려도 소용 없고 이게 균이 죽는다 그래요. 부글부글 할머니 입안에서 끓고 있는 저것은 주방용 세제. 이렇게 숨 막히고 긴장되는 양치질은 처음 봤다. 이렇게 하면요, 네. 이게 피나는 것도 피도 내주 안 나고 아픈 것도 없어지고 그래. 빨리 헹구세요. 네. 네. 그만하시고. 아닌데. 그만하시고 자꾸 헹구세요, 빨리. 기어이 3분을 채우고 나서야 헹궈내는데. 더 헹구세요, 더. 물 좀. 아, 예. 네. 물 좀 틀어놨고요. 더 헹구세요. 네. 계속 물 좀 헹구세요. 남편 항상 이리 한다고요. 평상 이걸로 했어요. 평상 한 평상. 한 평생 주방세제 쓰셨다고요? 예. 남들은 한 평생 그릇만 닦는 걸로 할머니는 이를 닦아왔다니. 정녕 주방용 세제가 맞는 걸까? 만져보니 미끌미끌한 게 분명하다. 주방용 세제는 석유에서 뽑아낸 화학성분 계면활성제가 주성분인데 주방세제라고 희석시키지 않았을 때는 상당히 고농도의 계면활성제, 그러니까 화학물질이 그 안에 녹아져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입안을 이제 청소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잔유물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고. 이게 지금 이 정도였는데 이렇게 지금 거품이 나는 거예요. 이렇게 독한 거예요. 이거 봐요 지금. 양치를 지금 하신 양이 요만큼. 와인씨 먹어도 이 정도. 할머니는 막무가내. 이빨이 아파 피가 나서 이 몸에서 이런 데서 피가 나서 요놈 먹을 피가 나기는 이제 피냄새 비린내 나잖아요. 그러기는 이 퐁퐁이 닦으면 비린내도 안 나고. 양치 후 자신 있게 입안 공개. 이가 아픈 할머니에게 주방용 세제는 아주 고마운 존재란다. 이 아프면 한 두 번이나 세 번이나 거푸거푸 닦으면 안 아파져. 덜 아파져. 그렇게 아프다도 그래도 밥 먹으면 또 아프고. 아, 뭐 드시고 이제, 나면 저거 항상 예, 하시는 거예요? 아프 있겠네 이제요. 많이 아프면 아이고 아파서 안 될다 가서 이 한번 닦고 안 오자 이겠다. 어머. 자다가도 간 오자 닦고. 저거 평생 딴 사람 겁난다고 내 사서 겁안 해. 우리 딸 들어도. 정작 설거지 할 때보다 양치질 할 때 더 많이 쓴다는 주방용 세제. 할머니에겐 입속 건강을 책임지는 치약이자 잇몸약이다. 그거 안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? 예, 안 쓰면 안 돼요. 써야 해요. 써야 해요. 안 쓰면 안 돼요.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은 100% 주방용 세제가 치약으로 둔갑하게 된 사연은 무엇인지. 고기 같은 거 먹고 이제 그릇에 물 타가지고 이리 씻으면은 그 기름이 다 없어져요. 거기 죽어요. 기름이 죽어버리니까 그 퐁퐁이가 아무래도 좋은갑다. 어려운 형편에 일에 치이다 보니 아프니 돌볼 시간도 없었는데 기름기를 싹 없애주는 주방용 세제를 보고 문득 이를 아프게 하는 균도 없애주지 않을까 생각했다고. 기름 없어지니까 아무래도 이빨에도 뭐 나쁜 게 묻어가지고 그게 아픈갑다 싶어가고 그래서 퐁퐁이를 닦아보겠네. 그게 주잔더라고요. 또 주잔고. 그 습관이 벌써 40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. 아이고, 40년이요. 밖으로 나온 할머니. 폐지 주두시고 생활하시는 거예요? 예. 생계를 꾸리는 유일한 수단인데 날마다 자신의 몸집보다 더 크고 더 무거운 수레를 끌어야 한다. 멋있기는 맞지? 멋있어. 하루 종일 그 무게를 견딘 대가는 고작 6천 원.